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이선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주신 희성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하다가 마지막 경찰구무 2년 실패하는 와중에 돈이 떨어져서 시작한 발렛 1입니다. 하루에 100대 이상 들어오는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차대수는 20대 언저리에요. 단순 일적인 걸 떠나서 일하시는 분들 분위기와 차장만 말씀드릴게요. 일하시는 분들 신분자들이 절반 넘습니다.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 있으면 써먹으면서 놀려고 해요. 테슬라 뭘지 모르고 아우디 알파는 기어봉이 왼쪽 위에 있고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는 페르시 포트라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모르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티나게 피하는 거는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기어봉이 벤츠랑 같아서 운전하기 오히려 쉽습니다. 나쁜 분들 많은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뭔가 할 말이 많은데 다 뭔가 빠져 있어. 아니, 여기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발렛 하는 데가 어딥니까? 보통 유원지 아니야? 유원지나 아니면 좀큰 카페나 이런 레스토랑 같은 데 아니에요? 보통 거기 있잖아요. 왜그 부스 같은 데 있잖아요. 호텔도 있고, 예, 모텔이나 호텔. 부스 같은 데 앉아 있다가 차 들어오면 이제 나와가지고 차 대주고, 차 키받아 차 대주고, 이거 아니에요? 아니면 큰 식당, 뭐 2층 식당 같은 데도 있고. 예. 아니, 근데 신불자들이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신불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입으로 신불자 얘기하는 것도 웃기네. 이거 쪽팔린 행동인데 안 그래요? 신불자로 얘기하면 사람, 기본적으로 사람 곳이 못한다는 거 증명하는 거잖아. 객관적으로. 한번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얘기한다고요? 뭐 그거 자랑이라고 있어. 나 은행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 보험에도 안 받아줘.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자랑할 게 있어. 자랑하지. 어떻게 백수보다 못한 존재네, 진짜. 안 그래요? 차 백수가 낫지, 씨. 돈온 백수가 낫지. 뭐야, 저게, 신분자가. 아니, 도대체 뭐 하다 신분자가 됐대요? 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형님은 어떻게 하다가 신용불량자 되신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쪽팔린 행동인지 아죠, 여러분들? 자기 인생 밑바닥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고불능이라는 거. 왜 복고불능 만들었는지. 잘 나갈 때뭐 사장이고 뭐야, 그 지금 결과는 신분이라고요. 아, 사장이었대요. 요즘 20대들은 당연하게 신불자라고 말하고 다닌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금융 병맛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금융 병맛, 진짜. 아, 진짜 이거 심각하네, 진짜. 메타인지 못한인가, 진짜. 아니, 자랑할 거 자랑이야. 이거 뭐,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니야, 진짜. 어리석은데, 조린가님은 어리석 신불자라고 얘기 들었어요? 저분은 그래도, 희성님은, 발레파킹 일하다 같이 일한 동료분들이 이제 신불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사회 5점 아니야, 5점. 크나큰 좋은 것이잖아요. 어? 이거 하면 굉장히 뭔가 은행에서도 뭐 통장 못 만들고 보험도 안 되고. 진짜 몸뚱아리밖에 없잖아, 이게. 얘기하면 듣다 보면요. 아니 그러면 그 발렛 파킹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몇 명이에요? 한 명은 아닌 것 같네요. 아, 친구요. 아, 그 친구분이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 신불자로 얘기하는 거야? 야, 진짜 맞나 보다, 이게. 아니, 근데 신불자들만 원래 모여있는 곳인가? 팀 불려? 아. 근데 이거 하면 나 궁금한 게 있어. 이게 몇 시간이라고 얼마 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뭐,
발레 파킹이 돈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는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일단 외제차를 마음대로 몰수 있다는 거. 주차 공간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그 외제차들, 예, 다몰수 있다는 거. 파사 신청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이 금융, 진짜 이거 문맹인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고인돌 수준이네, 고인돌. 진짜. 금융 고인돌 같은 인간데, 참. 아, 조금 더. 한만원 받겠네, 만 원. 지금 9,260원이니까 한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위험하다고요? 밥은 줍니까, 밥은? 아, 밥은 먹겠네. 식당 가서 밥 먹게 해줄 것 같은데? 위에 식당이니까.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교대로 밥 먹고 올것 같은데. 아, 근데 긴동이 들어가세요. 식당이니까 밥 주지 않나요? 그 주차장도 식당하고 이제 다 같은 식구니까. 아, 아니 자랑할 게 있지. 무슨 신분장인 거 자랑하냐 말이야, 진짜. 아, 교대로 먹고 밥은 맛있게 나옵니까? 그분들이 뭐 인생 조언 같은 거안 해줘요? 인생 조언 같은 거.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거 말이 신분자지? 그게 산송장이야, 산송장. 금융기관에서 사람 취급 못 받아. 왜냐? 우리가 금융기관에 배신드린 거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되지 마라. 신분자다 보니까 어디서 받아주는 것도 없어. 돌고 돌고 하다 여기 들어왔으니까, 너야 뭐, 아직 앞길이 창창하니까, 이거 말고도 좋은 일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란다. 우리는 겨우겨우 사정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어. 그 중에 투자팀 형님 추천이 지사됐다고요? 아, 재밌네요. 재밌네. 신분자 내에서도 계급 있냐? 신분자가 똑같은 신분자지. 그러면 개인 파산한 사람들이 계급 있겠습니까? 어? 아니 그러면 씨뭐 워크라는 사람들 워크아웃도 레벨이 있어? 짬밥 있으면 계급장 달아줄까요? 어? 일병, 이병, 상병, 병장처럼 계급장 하나 달아줄까? 아 열심히 한다고요? 야.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진짜. 농담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내가 먼저 파산했으니, 선배. 아니, 근데 얼마 정도 받습니까? 몇 시간이라고 얼마 정도 받아요? 신불자 동호회 이런 거 있나? 신불자끼리 모이는 동호회. 뭐, 개인 파산 동호회, 뭐 이런 거. 망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개인 파산 클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워크아웃 클랜. 신불 길드, 뭐 이런 거. 아, GV80 벤틀리. 사실 GV가, 여러분, G 시리즈가 사실 벤틀리 카피인 거 알고 계시죠? 거의 디자인이. 예. 벤틀리 거의, 솔직히, 좀 이런 말은 그렇게 거의 대놓고 뺏겼습니다. 예. 그 플랫폼 자체가. 예, 특히 80, 그 G80이나 GV80 빼박이에요. 예. 그래서, 제대로 안 보면 사실 헷갈립니다. 이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예전에, G 시리즈 있잖아요. G80 신차 나왔을 때, 그때 벤틀리를 직접 디자인하신 분이, 그 외제차 디자인하신 분이 봐가지고 견하고 왔어. 근데, 보니까 자기랑 익숙한 디자인이 있는 거야, 이게. 자기가 디자인했던 거랑 비슷한 차가 이떡하니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바로 벤틀리라. 아까 벤틀리는 그 플랫폼을 좀 따라하긴 했지. 예, 그래도 뭐 이쁘긴 이쁘니까. 예. 한 3배 차이 나지 않아? 아, 4배 차이 나겠네, 벤틀리면. G80, GV80의 벤틀리. 아니, 3배 차이 나겠대, 3배.
집에 판거 세대 값이겠네요. 근데 발레 파킹 하다가 뭐 긁히고 하는 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발레 파킹 일하다가? 뭐차 긁히거나 아니면 범퍼 약간 파손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런 것도 좀 무서운 게뭐 GV80 그렇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가 제일 무서울 걸? 사실 세단보다 그차 아십니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에스컬레이드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그거 아마 땀 삐질삐질 날 걸? 에스컬레이드는 주차 라인이 꽉 차거든요. 범람을 해요. 차도 비싸고.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들어오면 아마 죽을 걸 아마?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들어오면 차 대달라고 차 끼져버리면 진짜 미칠걸요 아마? 아 주차봉이 박은 적 있다고요? 아 그런 차막 들어왔으면 좋겠네.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한 4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차 근데 딱 들어올 때가 4대밖에 없어. 자, 자리 4대밖에 안 남아. 예. 그리고 옆 테이블이 꽉 차거든요. 그 타워 같은 차는 안올거 아니야. 타워랑 에스컬레이드가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드 싼 버전이 타워예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 타워도 오면 졸라 재밌겠네요. 절대 여러분 있잖아요. 그 식당 같은 데 주차 라인이 절대 넉넉하지 않아요. 예, 아파트 주차 라인 똑같습니다. 아파트 주차 라인도 한 익스플로러 들어가도 못 나와요. 못 나와. 큰차 타시는 분들 보통 있잖아요. 운전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뒷자리에 나오거든, 뒷자리. 옆에서 해가지고. 예, 운전석을 못 여니까. 재밌네요, 재밌어. 아니, 근데, 여기 보면, 나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나쁜 분들이 많아요?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 나쁜 분들이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손님들 중에 나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그거 궁금하네. 일하는 분들 중에 나쁜 분들 하나 만들까? 나는 일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왜? 아무래도 신분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아까 이거 이제 썰 풀기 전에 사전에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때도 일하는 사람 중에 왜 어때요? 하긴 뭐 신분자도 많으니까. 신분자분들 중에서 나쁜 사람이겠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님이 나이 거리고 하다 보니까, 신분자분들 나이가 많을 것 같거든요? 아까 사업하다가 이제 말아먹고 신분자 돼가지고 여기 왔다고 했잖아요? 이 발레 파킹 하는 곳이 보면 나이가 좀 이렇게 널널하대요, 이게. 네,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 편차가 좀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희성이도 일하시면서 약간 삼촌 같은 분들. 말이 형님이지, 거의 뭐 삼촌이죠, 그냥. 15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야, 아마. 뭐 어떤 나쁜 짓을 하길래. 아니 발레 파킹하면 차만 대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손님 와가지고 차 대주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좋고 나쁘고 하는 게난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 사실. 제가 30대 후반인데 처음엔 잘 해주다가 엄청 일시키고 또 그걸 참으면 존나 비싼 차는 저만 시켰다고요. 아니 그 일을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신분자 인간들 진짜. 진짜 발레 파킹도 신분자처럼 하네. 신분장 거성 어리 안 갔네요 이거 진짜. 이거 직장 잘려봐야 정찰이 진짜 씨. 나이 먹고 와가지고 좀 겸손해도 모자를 파네. 이걸 짬을 시킨다고요? 군대놀이 합니까? 왜 자기도 신분자니까 계급장 더 있다고 왜? 야 양심도 불량하네. 신용 양심 불량자네 진짜. 괜히 신분자가 신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진짜 못났다, 진짜. 그러니까 그거네,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사장이었으니까, 사장이었다 보니까, 난남 밑에서 일 못한다, 이거 아니야. 그거네요, 딱 느낌이. 그분 사장이죠. 그분 이제 예전에 사업하시던 분이죠.
내가 보니 그런 것 같아. 예. 나이가 좀 많고, 원래 사장, 근데 일하다가 사업해서 말아먹고, 신분증 돼가지고, 아는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나연이를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부려먹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부려먹어 봤으니까. 예. 아직도 자기가 사장인 줄 아는 거죠. 그래봤자 저 발레파킹 이제 최저 시급 받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휴, 왜 그럴까 진짜. 아니 그 식당이 한강에 있습니까? 한강 쪽에 있어요? 아니면 강남에 있는 곳인가? 왜 이렇게 외제차가 많지? 아니 아무리 외제차가 많아도 외제차 질이 너무 다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우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A6나 520D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준이 너무 높은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오는 곳인가? 카푸어드 차량이 아니잖아요, 이게. 얘기 들어보면. 카푸어들이, 아, 강북이라고요? 아, 북악 스카이웨이.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님한테 그 집사로 일을 소개시켜 주신 분은 좋은 분인가 봐요. 좋은 신불자 분인가 봅니다. 님한테 지금 자리 연결해 주신 분은 좋은 신불자 분인가 봐요. 근데 신불자도 다 나쁜 건 아닌가 봐요. 아까 그 신불자 분 중에 한 분이 님한테 지금 이제 일을 소개시켜줬다고 했잖아요. 예. 이대분이 좋은 분 아니라고요? 근데 소개를 받았잖아, 근데. 어떻게 된 게. 근데 저런 일은 문제가 아까 희성님 일하시는 건 공고가 안 나와요. 예. 저런 이제 집사 같은 일은 공고가 안 나와. 아, 다음에요. 알겠습니다. 공고가 안 나옵니다. 추천이죠, 추천. 왜, 여러분 그 기생충에 그말 하잖아요. 믿음의 벨트. 예. 아름아름으로 들어온다. 믿음의 벨트. 믿음의 벨트로 들어간 거지. 믿음의 벨트로. 예. 발레 파킹으로 이어진 네, 믿음의 벨트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다 쫓아내죠. 희성이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보고, 다 이제 내 식구들을 다 쳐내지 않을까? 현실 기생충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기생충. 본인 시초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식구들 하나씩 다, 이제 자기들 식구로 다 쳐내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일 그만두시면 안 되고 오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간 자리인데. 예, 그리고 여러분 절대 신분제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